안녕하세요. 저는 AM 밴드 기타리스트 이광선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큐브10GX라는 모델이고요. 10인치 크기의 작은 앰프지만 엄청난 좀 큰 출력을 자랑하는 그런 앰프예요. 자, 그럼 바로 패널 설명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자, 패널에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앰플리파이어, 이퀄라이저, 이펙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보시면은 자, 이펙트 부분에는 자,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기존에 있던 이렇게 세 부분과 동시에 이제 스프링 리버브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퀄라이저에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이제 베이스, 미드, 트래블 이렇게 세 부분이 있고요. 자, 앰플리파이어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채널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보시면은 그린의 클린, 오렌지의 크런치, 그리고 레드의 리드 이렇게 세 부분이 나뉘는데 바로 연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린 채널과 코러스를 걸어서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연주해보겠습니다. 리버브를 걸어 연주하겠습니다. 스프링 리버브 걸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로 나온 기능 중에 이제 큐브킷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이제 큐브킷이라는 이제 어플과 큐브 앰프를 이제 같이 링크를 걸어서 앰프를 인식시켜서 이제 소리를 내주는 기능입니다. 일단 큐브킷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 다 혼용이 돼요. 그걸 다운받는 방법은 이제 플레이스토어 나 앱스토어에서 이제 무료로 큐브킷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큐브킷과 큐브를 이제 연결하는 방법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연결 방법은 아이패드나 핸드폰을 3.5 파이 선을 이제 꽂으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이제 기타에 연결되어 있던 5.5 파이 선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큐브 킷을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앰프 종류가 다양한데 앰프 종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이제 제이시 클린, 이제 마샬 앰프에 제이시 클린이 있고 두 번째로는 블랙 패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브릿 콤보, 트위드, 클래식 스택, 오렌지 스택, 메탈 스택, 알파이어 스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채널 이렇게 있고요. 제가 하나를 받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식 스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앰프를 받아오는 방법은 패널에 큐브 패널에 보시면은 앰플리파이어 부분에서 이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2초 정도 누른 다음에 이제 큐브 킷에 있는 원하는 앰프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이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브 킷에 연결되어 있던 선과 5.5 파이 선을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앰프와 기타를 연결하시고 바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동안 사용해봤지만 작은 앰프에서 이제 느낄 수 없었던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큰 댐핑감과 출력을 통해서 연주할 수 있었고요. 패널이 전작보다 이제 간단해져서 정말 사용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플을 통하여 이런 앰프를 수응하여서 연주할 수 있는 기능도 참 혁신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M 밴드 기타리스트 이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